이것도 공동지필 작가 일입니까? 개밥 주는 거나 잊지 마. 내가 개밥 주는 사람인가? 고마워요, 나연 씨. 그 책상 위에 구성안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구성들 한번 써봐.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고. 대답 안 해? 네.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하나 사다 줄게. 얘기해봐. 그럼 돌이야. 어? 돌?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. 나머진 다 닳거나 사라지는 건데. 돌? 그래, 하나 주워다 줄게. 오빠, 빨래 내가 한다. 어? 내 돌이다. 하나, 둘, 셋. 고마워요, 선배. 언제 주웠어? 나 내렸을 때. 이쁘죠? 이쁘네. 나도 하나 가질게. 이건 내가 가진다. 내가 두 개 가질 거야. 일주일에 한 번 잔다. 첫 번째, 세 번째 주는 내 방에서. 두 번째, 네 번째 주는 네 방에서. 그게 그렇게 기계적으로는 안 되지. 서로가 원할 때로 해. 좋아. 거절할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? 거절하는 건 상대방의 자유니까 상처밖에 없기. 이 웬만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가 좋지 않겠니? 주 1회 이상은 안 돼. 무슨 소리야. 서로가 원하면 하룻밤에 10번이라도 가능해야지. 불가능한 거 아는데 허세는 관두시지. 허세 아닌 거 오늘 밤에 증명해볼까? 비임에 협조할 것. 문제는 안 했다. 거의 전담이었지. 뭐 내가 실수한 적 있었어? 벤처 정신, 모험심을 가질 것. 그대야말로 서비스 정신을 좀 가질 것. 맨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. 얼마나 대단한 서비스를 하시길래?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. 무릎에 키스하는 거 별로야. 아무 느낌 없어. 아무 느낌 없는데 그런 신음소리가 나오냐? 강나은 안 돼. 죽어도 안 돼. 안 돼 안 돼! 말했지. 강나은이랑 사귀면 둘 다 내 손에 죽는다고. 아휴, 유치해서 진짜. 아유. 진짜야. 너 강나은이랑 사귀면 강나은 때문에 나랑 헤어진 걸로 알 거야. 통장 어딨어? 공과금 통장. 몰라. 내 방 화장대에서 찾든지 말든지. 아휴. 키스하는 건 어때? 안 해도 상관없어. 할 거야. 난 너하고 키스하는 거 좋아하니까. 미치겠네 정말. 너 왜 이렇게 유치해? 그래, 니들 함께 있어라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방금 던진 거 내 돌멩이죠? 해명해요. 왜 그랬는지. 야, 너 이거 공과금 통장. 공과금 뭐? 통장 찾았어? 네가. 말 돌리지 마요. 방금 내 돌멩이 던졌잖아요, 밖으로. 무슨 소리야? 나 방금 엄청 재밌는 거 봤어요. 서로 돕고 살자. 어? 선배가 여행 갔다가 주워준 내 돌멩이 갑자기 마당으로 휙 버렸어요, 언니가. 진짜야? 나 유치하고 못난 거 인지 알았냐? 왜 그랬는지 알아야겠어요. 왜 그랬어요? 야, 넌 뭘 그딴 걸 물어봐. 얘 원래 이상한 거 알잖아. 하,
하여간 너는 참 여러모로 또라이야. 아 뭐해 빨리 나가서 주워와.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? 짜증나. 내세 왜 이래? 아이스크림 먹을래? 한심해 죽겠지. 나도 내가 한심해. 왜 이렇게 생겨먹은지 모르겠어. 돌멩이는 왜 던져가지고. 열매야, 이 속마음은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속마음인 거야. 앞으로는 속으로만 생각해. 밖으로 툭툭 내뱉지 말고. 그러게, 나는 왜 속으로 삭히는 게 없지 인간이? 그것도 속마음. 하지 마, 내 코 만지지 마. 연애가 끝나면 알게 된다.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사랑했고 누가 더 작게 사랑했는지. 헤어지고 난 후에 먼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작게 사랑했던 사람이다. 그 사실을 알기에 나는 다정하게 웃었다. 됐지? 미안해. 앞으로 네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.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. 쉿. 네가 뭘 상상하든 이제 끝났어.